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따마부타의 정남명상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니까야와 대승경전을 소재로 해서 해담 스님께서 이번에 그 정남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다 밝혀주는 책을 만드셨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스님께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관명 이게 이제 머리가 비슷한데서 써놨지만은 이 명상이라는 것에 관심하게 된 것이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동양권 한문권에서는 명상이란 그것이 없었는데 명상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할까? 그래서 명상이란 책들을 찾아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아, 이 명상이라는 것이 이 원래 한문에는 없던 어떤 수습이라고 하는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봤는데 뭐냐면은 저는 그 일본 유학을 비롯해서 반야바라밀만 과도하고 반야바라밀 일만을 가지고 한 30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올해가 제가 출가하고 득도한 지 50년 되는 날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올인을 했는데 항상 시작한 것이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에 나와 있는 대행사 팔만 대장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 현존하는 대승경전 가운데 양이 3분의 1의 양이 반야경입니다.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것이 기원 어찌 되는가 하는 것에서는 밝힌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이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 저 아함경에 우리로 보면 아함경인데 아함경에는 그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그 강국스님이 번역한 니까야 상위다 니까야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뭐냐면은 이 책에 보면은. 24페이지 보면은 고따로부터의 수습명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습명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부에서 성업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성업경이 이제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전체를 설해준 그런 경이 성업경인데 이 성업경에는 무슨 말이 없느냐면 이제 57쪽에 보면은 57쪽에 위에서 여기 보면은 근심, 반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질병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아 57쪽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계열이 무대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일어남이라는 이런 즉 지혜, 통찰지, 병지, 광명이 생겼다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는 있는데 아암경에서는 통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암경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즉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아암경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것을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니까야에서는 아, 누가에는 물론 이제 남전대장에서 요부분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 즉 반야라 하는 것이 어떤 경향을 해서 이렇게 지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우리를 바다시험이 오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즉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큰 이것을 알았구나. 한 번도 발표하지 못한 것을 대성 불교 때는 한 번도 발표 못한 이 부분을 내가 발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가지고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문제 여기서 나오는 지혜 그다음에 반야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반야 바람인데 그다음에 명지 광명 이거 가운데서 이것을 반야 발음을 해서 이거 대승불교에서 반야 발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육백부 반야경 반야경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이제 중심에서 이제 쓰러지는데 이 근본적으로 반야 발음이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반야 발음에 깨쳤는가 즉 큰 지혜가 생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대승경전 즉 뭐 반야신경에도 그렇고 공안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더 명해지지 않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 법문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에서도 이제 많은 비난을 받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저 부처님의 설한 그것이라는 것이 미카엘을 통해서 보면 있어요. 왜 이 대승불교에서는 아함교에서는 이 부분을 뺐을까? 이 중요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뺐는가? 이런 의문이 지금도 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올해 79인데 이제 이거 이 공부하기는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군가가 부학들 중에서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대승불교에서는 왜 뺐을까? 그냥 육법부 반야에서도 대형적으로 그냥 반야 발음이 얼마나 위대하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작 부처님께서 꼭 반야 발음을 깨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아무도 밝혀준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참 급선무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아마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3년을 한 곳, 책에 한 곳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뭐 수명이 더 따라붙으면 한 두 권은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면 뭐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저런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라는 자체가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이 명상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이 명상 자체를 무슨 그저 고요히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명상이라는 것이 약간 나왔지만은 최초로 보아나라 크는 것이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수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명상 대신. 그런데 이 수습이라는 것이 뭐냐? 그야말로 감모는 수습 자체가 계속해서 닦아 익힌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서 공부할 때 반야의 1인자는 그 가지야마 선생한테서 이제 반야를 배웠는데 그때 가지야마 선생으로부터 티벳에 있는 그 수습 차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습 차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보냈는데 그 뒤에 이걸 보면서 수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티벳에 나오는 그 수습 차제 그 자체가 티벳 불교에서의 어떤 그 수행이 그야말로 반야바라밀의 수행이고 바로 이것은 그 명상 자체다. 그 수습 자체가 이제 우리말로 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티벳 불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명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살아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명상이란 그 수습이라는 말 같고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도 명상을 우리처럼 이렇게 고요히 시행하는 것에만 거치지 않고 항상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이런 인도에서는
이 명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관찰하는 명상이고 하나는 집중하는 명상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관찰하는 명상을 이제 관이라 했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명상을 정이라 했는데, 이것은 중국 불교에서는 남아 개사스님께서 지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 때 고조국사 진울이 정해라고 또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정해라는 것을 가지고 수행했고, 중국에서는 남아계사스님은 지관이라는 말을 써서 수행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두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 지를 형자로 거칠 지자를 이제 정으로 썼고, 지혜라는 말보다는 관이라는 것이 더 관찰한다는 의미. 그리고 해를 보면은 해라는 말 중에 관찰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견 오음 배공하듯이 관찰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관이라는 말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관이라는 명상을 이름을 제 나름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남아계사스님하고 보조 진울스님의 두 말을 하나씩 따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를 현상과 생각, 전업을 보는 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적인 생각, 현상적인 것, 이걸 넘어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반야식에 나오는 아제 바라 서가지 오제 사바 그 자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얻자면은 이 현상 저 넘어, 생각 저 넘어, 있는 거기에 착안해야 되는데, 현상 저 너머를 착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하면 변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상과 생각 저 너머에 뭐가 지금 내 생명 굴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 가르쳐준 것이, 제가 가면은 243쪽에 보면은 맑고 밝은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공이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그냥 아닌 거, 그냥 부정불감, 부정,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 이쪽을 아닌 거, 그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 공사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게 보면은, 이것을 저는 이제 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맑고 밝은 것이다. 증명성 244페이지. 244페이지. 증명성. 이 증명성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본성 자체,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맑고 밝은 것. 이 맑고 밝은 이 증명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증명성이다. 그러니까 공은 무조건 없는 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본래 맑고 밝은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을 증명서에다 그렇게 이제 증명서에서 이렇게 이제 불명했는데 이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처음으로 반야 바라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단어를 하나 제 나름대로 말을 했고 이 공에 대해서 증명성이라고 하는 이 맑고 밝다고 하는 이 나의 본성 이것을 우리들이 또 확대해 나갈 때 공사상에 대한 이해가 더 밝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무조건 얻는 것처럼 저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책을 교수하면서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불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들이 불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에 대해서 반야바람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본성이 맞고 밝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의 본성이 맞고 밝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우리들의 삶이 동생들의 삶이 좀 더 밝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욕심은 이 보잘것 없는 책이 좀 더 보급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늘 읽어가지고 아이들의 삶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울러서 이 책을 탈고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래 제가 보잘것없는 이 책을 내는 이 봉독으로 정말 빨리 반야바람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한 폐렴이 빨리 종식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밝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냈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판수를 제일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불교시대에서 있었는 반야심경 강의인데 이건 아마 한 9세인가 10세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전인가 된 그 대목을 참교하는 그도 그것은 한 3세 정도는 찍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보따의 정관명상이라는 이 책이 적어도 한 3세 정도는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장님이나 사주바이나 두 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승문의 글들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보시네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